안녕하세요.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좀 새로운 공간에 나왔어요. 네. 어쩌다 이렇게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죠.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지. 근데 좀 이상이 어색하기도 하고, 좀 그래요. 첫 번째 질문이, 네. 신점이라는 게 생년월일을 보지 않고도 점이 나오는 걸 신점으로 알고 있는데, 그 맞나요?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. 모든 선생님들이 저와 같지는 않은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름 먼저 물어요. 이름이 좋다, 나쁘다 먼저 찍고 갑니다. 근데 만약에 그냥 신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이름이 나쁜지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? 그것까지는 일러주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사주를 안 물어보고, 이름을 안 물어보고, 삼진지 어떻게 알아? 제가 처음 점을 봤을 때, 상담을 했을 때, 저희 신어머니 안 오셨습니다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점을 봐라. 이랬었어요.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몇년몇월 며칠 생이세요?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. 저 공부 못해요. 명리학을 공부를 했다든가, 주역을 공부를 했다든가,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나한테 나오는 거, 할아버지가 일러주는 거, 이걸 토대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네. 선생님, 선생님은 점을 볼 때, 기본적으로 받는 게그 사람의 이름과 네? 손을 써서 네. 네. 그걸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 벌써 들어올 때 서글픈 마음이 딱 드는 사람, 아니면 어디 아픈 데가 있는 사람, 그 느낌이 다 틀려요. 전날부터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이분을 상담을 다 끝내고 나야지 머리가 아픈 게 나아지는 거지. 보통 얘기를 할때 지기를 받는다 그래요. 그래서 뭐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, 이런 사람들이 지기를 좀 받아요. 그래서 조금 몸으로 힘든 게 우리네 일이고. 그래서 그 신점을 갖다가 굳이 생년월일 묻는다 안 묻는다 갖고 신점이다 아니다라고는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뭐 어떤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얼굴만 보고 말씀하신다는데, 저는 그렇지 않아요. 네. 근데 요즘엔 또 전화점사가 많잖아요. 그러면 확실히 그런 건덜 느껴요.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을 더 자세하게 나만의 방법으로 이분들의 조상을 뭐 알아본다든가,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따로 있어요. 전화점사로도 그러면 정확한 점사를 나오게 하시나요? 당연하죠. 보통 이제 예약을 할때몇분 동안 상담해 주세요, 뭐 30분에 해 주세요. 그런데 저는 보편적으로 2시간 텀으로 예약을 잡거나, 아주 급하면 1시간 텀으로 예약을 잡는데, 시간을 좀 오래 봐주는 편이에요. 그분이 물어보고 싶은 거다 물어보고 가고, 나중에 못 물어본 거 있으면 또 전화란 말을 했었어요, 제가. 그래서 좀 많이 바빴었는데, 어쨌든 궁금한 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분의 답답한 거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선생님은 최초로 AS 보증까지 해주신 전화 많이 해줬드렸죠. 답답한 거 있으면 전화 한번 하시라 그랬다가 저 진짜 애먹었습니다. 그냥 시도 때도 없이. 밤에들 유튜브들 많이 보시나 봐요. 아무 때나 전화하셔갖고 제가 조금 애먹은 적은 있는데, 생활이 안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괜찮았습니다. AS까지 하셨다? 시간에 따라서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